1909년 12월 22일 종현 천주교당. 그날 교회당에서는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이 열리고 있었다. 교회당에 있는 경성 최대 번화가 명동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분주했고, 행인을 상대로 군밤을 팔고 있던 젊은 군밤 장수 역시 별다를 게 없어 보였다. 추도식이 끝난 오전 11시 30분 대한제국의 고관 대작이 경호대를 거느리고 교회당을 빠져나왔다. 인력거에 올라탄 고관 대작이 막 정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군밤 장수 청년이 고관 대작에게 달려들었다. 등과 허리에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 쓰러진 고관 대작. 대한제국 학부 대신이자 을사 오적 중 한 사람인 남자의 이름은 이완용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청년은 기쁨에 넘쳐 외친다. 공범이 있느냐는 일본 경찰의 질문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답했던 청년. 2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매국노 이완용에게 비수를 꽂은 23세 청년. 그의 이름은 이재명이다. 1907년 10월 미국을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페리호 안. 그곳에 조국으로 향하는 청년 이재명이 있었다.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오는 길. 하지만 금의환향 귀국길은 아니었다. 그해 고종은 을산 늑약의 부당성을 날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일제 방해로 인해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다. 일제는 사건을 빌미로 같은 해 7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고 군대까지 해산시킨다. 대한제국의 자위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다. 해외 동포사회는 울분을 토해냈다. 안창호와 송석준 등이 주축했던 국립협회는 민족의 이름으로 매국노 숙청을 결의한다. 이를 자청한 이가 바로 이재명이었고 3년 만에 귀국길은 비장함으로 가득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을산 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열중한 매국노 다섯, 을사 오적. 이들 중에서도 철저한 일제 대리자로서 고종을 협박하고 조약에 강제 서명을 하게 한 이가 바로 이완용이었다. 이후에도 그의 반민족 행위는 끝이 없었다. 헌병 보조원 제도, 그러니까 조선인을 앞잡이로 내세워 일본 헌병을 도와 항일의병을 토벌케 한 것이다. 노덕술, 합헌락 등으로 대표되는 악질적인 앞잡이 순사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또한 이완용은 한일병탄조약 당시 총리 대신 자격으로 직접 문서에 서명까지 했고 정기적으로 일왕에게 문안 인사를 갔으며 신사참배는 물론 조선인 귀족을 모아놓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곤 했다. 충성의 대가로 귀족 자기를 받았고 죽은 뒤에는 일본 왕실로부터 두 번째로 높은 대훈위 국화 대수장까지 수여받았는데 왕족을 제외하면 이완용이 유일했다. 그는 일장기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 동지들을 모아 기회를 엿보던 이재명은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듣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다. 그런데 하얼빈역에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든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이토우를 처단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었다. 사실 이재명은 이미 그해 1월에도 이토우를 제거하기 위해 평양역에서 대기하다 동행한 순종의 안전을 염려한 도산 안창호의 만료로 다음을 기약해야 했었다. 이토우는 죽었고 목표는 명확해졌다. 을사오적의 수장 매국노 이완용이었다. 이토우 히로부미 처단 두 달여 뒤 마침내 이재명은 이완용에게 비수를 꽂는다.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이재명 역시 이완용이 즉사했다고 여겼다. 폐가 뚫렸고 늑간 동맥이 절단돼 엄청난 출혈이 생겼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절명이었다. 하지만 내국내의 명줄은 질겼다. 하필이면 일본 외과계 최고 권위자가 당시 대한의원, 지금의 서울대병원 원장으로 부임해 있었던 것이다. 대한의원 의사들이 총동원돼 수술과 치료에 매달렸다. 그리고 이완용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완용 살해 미수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재명을 비롯해 모두 13명이었다. 43세 전태선을 제외하면 평균 나이 고작 23. 그야말로 조국의 청춘을 던진 이들이었다.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방법원. 이재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완용 살해 미수로는 사형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제가 당시 인력거꾼이었던 박원문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빌미로 박원문 살해 혐의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이었다. 황현의 매천야록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변론은 묵살됐고 일제는 사형을 확정짓는다. 그러자 이재명은 일본 판사를 꾸짖으며 당당히 말했다. 그리고 1910년 9월 30일 여러 번의 선고 요청은 기각됐고 이재명은 경성감옥 교수대에서 2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의거터의 작은 표성만이 뜨거웠던 그날을 증거할 뿐이다.